이번 시간에는 고래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고래는 이제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가장 큰 포유류죠. 근데 이제 물고기랑 다르게 이제 이렇게 위로 꼬리지느러미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.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주름 같은 거는 이따가 영상에 참고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 거니까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스킵을 해도 괜찮으니까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난이도입니다. 한번 따라잡아 보도록 합시다. 우선 색종이를 준비했습니다. 그 15cm 색종이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. 먼저 대각선으로 한번 접겠습니다. 펼쳐서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한번 접어줄게요. 다음 위쪽의 가운데 선에 맞추도록 이렇게 표시만 내줄게요. 그 다음 이쪽 아래쪽이 방금 낸 표시랑 만나도록 표시를 또 내줄게요. 이제 이 두 표시가 서로 만나도록 접어줄게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접어주겠습니다. 그 다음 이 뾰족한 끝에서 가운데 부분까지 살짝 접어줄게요. 많이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딱 끝과 끝이 맞춰서 접어줄 건데 여기가 이렇게 딱 맞지 않습니다. 딱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끝과 이 끝만 잘 맞춰 접어도 돼요. 그 다음 이 선에 맞춰서 당기고 그대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. 뒤집어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줄게요. 그 다음 이쪽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. 손가락을 집어넣고 위로 쭉 당겨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아까 접으면서 생긴 선 보이시죠? 이 선에 맞춰서 얘가 위로 올라가게끔 할 건데 관건은 여기 이 선에 맞춰서 똑바로 올라가는 겁니다. 똑바로 올라가서 끝에 맞추면서 쭉 접어주는 게 포인트예요. 자, 다음 이 끝에가 여기 아래쪽에 맞춰지게끔 이렇게 다시 또 똑바로 접어줄게요. 다음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선에 맞춰서 이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정리를 해줄게요. 정리를 딱 이만큼만 합시다. 이만큼만 하면은 여기가 이제 배가 될 건데 여기까지는 색깔이 달라지겠죠? 물론 여기서 이만큼까지 접어도 됩니다. 이만큼까지 접어도 되니까 만들고 싶으신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만의 고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
참고해 주세요. 저는 끝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역 각대로 수직으로 똑바로 적겠습니다.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, 손톱으로 꾹 눌러줘야지 이 선이 깔끔하게 나와요. 이 선대로 안 남으면은 여기가 이제 눈이 될 부분인데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. 자, 그 다음 이쪽을 펼치겠습니다. 이 종이를 펼치면 이렇게 쭉 선이 똑같이 나 있어요, 그죠? 이 선에 맞춰서 여기를 잡고 안쪽으로 누르면서 쭉 접어줄게요. 그러면은 이 부분이 맞춰지면서 일직선이 되게끔, 여기 요 눈 부분과 일직선이 되게끔 쭉 맞춰서 접어주면 될 거예요.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. 자, 이제 요 위쪽에 각진 부분, 요 부분이 요 아래쪽에 닿도록 접어줄게요. 그 다음 이쪽을 당겨서, 당기면은 여기 보면은 또 일직선으로 맞춰졌죠? 일직선으로 맞춰진 거대로 쭉 접고 고래의 팔지느러미 같은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모양만 잡아줄게요. 그 다음 요 각진 부분 보이시죠? 요 각진 부분을 이렇게 뒤로 살짝 접어서 지느러미 모양 잡아줄게요. 자, 이러면은 지느러미 모양이 나왔어요, 그죠? 이대로 반대쪽도 할 건데, 반대쪽을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요 튀어나온 부분 보이죠? 이 부분을 접어주도록 합시다. 어떻게 하면요? 여기 가운데 부분에 맞춰서 쭉쭉 접어주고, 그대로 위치에 맞춰서 접어주기만 하면 이제 일직선 모양이 됐어요. 반대쪽도 이제 요면대로 똑같이 만들겠습니다. 여기까지 다 되었다면은 요 끝부분이 이제 눈이 될 거예요. 눈은 이런 식으로 살짝씩만 접어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살짝씩만 접어주면 눈 되니까 이거는 이대로 간단하게 펼쳐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꼬리 쪽을 만들 건데, 이게 여기가 딱 요 위치가 딱 가운데 선이거든요. 여기서 비스듬히 적당히 꺾어서 접으면
약간씩 고래 모양의 느낌이 나오죠. 자, 그 다음 뾰족한 끝부분이 이쪽 아래쪽에 닿아야 되는데 먼저 여기 끝과 여기 끝에 맞춰서 안쪽으로 살짝 접어줍니다. 너무 위로 뚱뚱하면은 그것도 모양이 좀 안 좋으니까 살짝만 접어주도록 할게요. 참고로 올려 접은 거는 길이는 상관없어요. 원하는 만큼 이쪽 끝에를 벌려서 여기서 아래로 살짝 접었다가 펴주고 뾰족한 끝부분이 여기로 오도록 또 접었다가 펴주겠습니다. 그럼 비중이 두 개가 좀 났어요, 그죠? 여기서 한 번 더 접었다가 펴주고 세 개 났죠, 그러면은? 그러면 두 번째랑 세 번째 낸거가 서로 만나게 그 다음에 얘를 펼쳐주고 그 다음에 위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뒤로 접어줄게요. 그 다음 안쪽으로 접어줄 건데 먼저 이게 이렇게 위로 눌러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고래 모양이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 모양이 되는데 지금 보면 이쪽이 많이 튀어나와서요, 그죠? 모양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. 이걸 없앨 겁니다. 여기서 이만큼 접어줄게요. 그다음에 위로 올려 잡아주고 여기를 벌려서 이런 식으로 꼬리 지느러미가 나오게 모양을 잡아줍니다. 자, 마지막은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. 이렇게 주름을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 이 주름 만드는 거는 여기를 그 가운데 선의 끝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이 부분에 계단 접기를 해서 그러니까 가니로라나 이런 식으로 계단 접기를 좀 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되세요. 자 이러면은 적당히 잡혔죠?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하는 만큼 만드는 건데 아래쪽은 좀 튀어나와야 되죠, 그쵸? 위로 살짝 접어주고 이러면은 고래 앞쪽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잖아요, 그죠? 이 상태에서 요만큼 접어준다고 생각할게요. 요만큼, 한 요만큼 정도? 요만큼 접는다고 생각하고 똑바로 접어준 다음 이대로 이쪽으로 벌려진 상태에서 속으로 집어넣어. 자 그러면 이러면 뿔이 솟아났어요, 그쵸? 이거는 그대로 뿔을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고래가 완성이 됩니다. 여기서 조금의 리얼함을 더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 지느러미에 레이블을 두고 이 부분도 살짝
약간 식으로 리얼함을 좀 추구해주면 이렇게 멋진 고래를 만들 수 있겠죠?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종이접기도 재미있는 종이접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은 이만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